오늘 성지효에게 위기가 닥친 가운데 게리가 약한 남자의 본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런닝맨 153회 박지성 선수와 구자철 선수 그리고 F의 설리가 게스트로 초대된 가운데 성지효와 설리가 여왕이 되어서 숨었습니다. 154회에서 게리가 한 복수를 보실 분은 다음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적이 되어서 맞닥뜨린 게리와 성지효. 게리는 처음부터 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진 멍지의 한마디와 눈빛 공격. 마치 술의 고양이처럼 애처롭게 쳐다보네요. 과거의 추억도 새록새록 기억나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겠죠? 게리를 아웃시킨 구자철 선수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게리와 성지효가 화해로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음악으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헷갈리네요. 게리가 이렇게 당해서일까요? 154회에서는 성지효를 조련하네요. 하긴 약한 남자가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죠. 궁금하신 분은 아랫글 참조.